232랩의 코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. 아, 제가 돈을 많이 쓰기 좀 그러니까는 가격 대비로 가야겠어요. 눈장식. 아, 스카우터는 좀 그렇지요. 네네. 안경 어떻습니까? 안경. 아, 괜찮습니까, 안경? 안경은 내가 끼고 있는 거 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귀. 아, 귀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. 얼굴 장식. 아, 은은한 얼굴이 있군요. 은은하니 괜찮겠군요. 은은한 얼굴을 하도록 하고요. 아, 장갑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곰돌빵 슬리퍼 귀엽겠군요. 곰돌빵 슬리퍼 사주고. 아, 레인보우 세트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아, 오케이. 깔맞춤 해야 되니까 노란색깔로 사야겠군요. 가격이 안 중요하다고 누가 그랬습니까? 대충 하시면 난리나는 줄 아십시오. 그렇습니까? 벌써 2,000만 원 넘게 썼는데요.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수염 뭡니까, 수염? 얘, 이 수염은 뭐야? 수염이 아주 별로군요. 이 수염 뭡니까? 수염은 뭘로 가려야 됩니까? 수염이 뭐야? 이 수염 뭐 때문에 나와 있는 거야? 이 수염 왜 나와 있습니까? 이 수염 왜 있어요? 이 수염 어떻게 없습니까? 이거 뭐예요? 이거 수염? 아닌데 얼죠? 아, 모자를 하나 사야 되겠군요. 모자가 문제였구만. 아니, 이런 메알못들을 만나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. 모자가 문제였군요. 아, 아이스 블루 큐토빈 아주 귀여울 것 같군요. 아, 캐릭터 아주 귀여워지고 있군요. 아, 저는 코디의 고수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은. 어, 여기까지. 아, 별나라 풍선 귀엽겠군요. 귀여울 것 같습니다, 별나라 풍선. 괜찮습니까? 아주 잘 해놨습니다. 아주 귀엽게 해놨군요, 캐릭터. 네네. 오케이. 끝났어, 코디. 이것으로 코디 막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마무시한 투자를 했군요. 끝.